우리 황현우의 여전도의 실행위원으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먼 데서들 주로 인천에서들 오신 걸로 아는데요. 인천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보통 얼만큼 걸려? 보통 한 3시간, 4시간 걸리지 않나요? 우리 교회도 매할 때마다 그렇게 갔는데 이번에 서울에 이렇게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정열적으로 쳐다보시니까 이제 여러분들끼리 좀 쳐다보면서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아직 시키지 않았으니까 우리 옆에 분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뭘 믿고 이렇게 예뻐? 한번 인사하세요. 그러면 대답들 하셨어요? 뭘 믿긴 뭘 믿어? 예수 믿어? 예쁘지? 이러면 되죠. 자, 이제 저에게 말씀을 우리 회장 권사님이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가증을 주셔서 제가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뭐 시계 볼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계세요. 평양신학교 7회를 졸업하셨고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황해노에 1대부터 6대까지는 선교사님들이 노회장 하셨어요. 그리고 7대, 8대에 누가 노회장 했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끊이겠죠. 최승자 현자 목사님이신데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 황해노의 최초의 노회장이자 최초의 한인으로서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 그 뒤에 하셨고 7대, 8대 노회장 하셨고 그리고 9대, 10대는 김익도 목사님이 하시고 이렇게 쭉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황해노의 노회장을 3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로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황해노회가 누구 어떤 목사님보다도 참 애착이 있고 사랑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황해노회가 있다는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복이다. 우린 그런 이거는 객관적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초의 노회이고 그리고 우리 총회 안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노회이고요. 저도 우리 노회를 참여할 때마다 친구 목사님들 노회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절대 안 해요. 속으로 비웃어요. 너무 은혜가 없어. 막 싸워요. 근데 우리 노회는 얼마나 은혜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대한예수교 장로의 황해노회에 그리고 여전도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자부심들을 꼭 갖고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나 가로 열고 섬김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두운 밤에 쥐가 먹이를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왔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이 쥐를 꽉 잡은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죠. 그날 저녁 식사가 가면 되잖아요. 잡아갖고서 이 고양이가 이 쥐를 한 입으로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쥐가 멍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갔네. 그 틈에 이 쥐가 죽음으로 쏙 들어가서 살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쥐가 살아왔잖아요. 자기 친구 동료 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고 앉혀서 얘기합니다. 야, 요즘은 우리 쥐들도 외국어 한마디씩은 좀 할 줄 알아야 돼. 뭐 했는데? 그랬더니 고해가 잡아서 죽을 순간에 멍멍 했더니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그 같이 있던 쥐들이 와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쥐들 세계에서 개소리가 시작됐답니다. 이 고양이가 한참 도망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쥐새끼인데 이 쥐가 분명히 쥐를 잡았는데 개소리가 난 거야. 이거 뭔가 아이고야 속았구나. 그때야 고양이가
깨달았죠. 그러나 뭐 어떡하겠어. 다 끝났어. 내가 이놈 복수하리라. 그래서 이 쥐구멍 앞에 며칠 동안 쫑 있는 거예요. 때마침 이 쥐새끼가 또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순간 고양이가 목덜미를 꽉 물었어요. 야, 이제 끝났네. 그때 이 쥐가 죽어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방금 쥐약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거 먹으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 고양이가 이게 갔어요. 여러분, 이 쥐에게서 우리가 뭐 쥐 고양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혜를 좀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쥐에게만 이런 지혜가 필요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더라도요, 지혜가 없으면 믿음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지혜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 청년이, 특별히 이 청년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명. 그래서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를 가서 갔더니 너무나 일손이 부족해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면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의자도 없고 뭐 간식 날라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그 개척교회 가서 남들보다 먼저 예배를 막 드리는 동 많은 동 기도도 드리는 동 많은 동 빨리 내려와서 막 의자도 배열하고 간식도 날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요, 이야 감사하다, 수고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것도 한두 주지. 매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간식이 없으면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간식 왜 안 갖다 주느냐 이거죠. 의자가 없으면은 자기가 가져와서 앉을 수도 있는데 의자 좀 갖다 줄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청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넌 손이 없냐? 넌 발이 없냐?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래? 여러분, 이게 마르다 신드롬이에요.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마르다 신드롬이에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이 드느냐? 여러분, 노예 일을 열심히 섬기는 거 좋아요. 교회를 여러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칙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원칙이냐? 주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봉사하다가 시험 든다니까. 왜 나만 이래?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자꾸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신앙생활의 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 없이 그냥 섬긴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는 마르다 신드롬에 100% 걸려들어요.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 힘든 일을 시키는 거야? 왜 나만 회장시켜갖고서 우리 회장님이 저에게 뭐 얼마나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창대교회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하는 시간에도 회장이 고생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원칙을 놓치면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다가 나중에 뒤로 나자빠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지혜의 원칙, 섬김의 원칙이 있어야 되느냐? 저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혜죠. 요셉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듣도 보도 못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든 고생입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노예다, 이거는 말 한 필값보다도 싸요. 이거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았던 요셉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은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 요셉에게서 어떤 원칙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꼭 필요한 원칙이구나. 어떤 원칙이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섬김의 원칙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원칙이에요. 아멘은 정확히 17명이 하셨어요. 나머지는 뭔 말이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해노의 여전도의 실행위원까지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시시하게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누구보다, 각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섬길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최우선시하고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이 나요. 문제가 생겨.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하루는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 주인의 부인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작년에 그 뮤지컬이죠.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뮤지컬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하신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타고난 어떤 아주 연기력이 있던 분인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마디 합니다. 요셉, 끈적거리는. 그때 요셉은, 여러분, 노예로서 그런 주인 마님의 유혹은 아주 중요한 찬스죠. 신분상 상승할 수 있고, 이 지긋지긋하고 이 고통스러운 노예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어쩌면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요셉이 눈 한번 딱 감고 그 주인 마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다면 어쩌면 요셉은 노예가 아니고 그 노예 가운데서도 아주 노예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요셉에게는 놀라운 이야기가 입에서 튀어나와요. 창세기 39장 9절 그냥 들어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인 마님과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죠. 뛰쳐나가더라. 자기의 겉옷이 벗겨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죄악의 자리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원칙이 있었죠. 인생에 둘도 없는 이 찬스를, 이거를 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죄 짓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깨지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 그 원칙이 요셉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셉을 요셉으로 만들었던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을 지켰던 요셉의 결과는 뭐예요? 감옥행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칙을 지켰는데 어떻게 나에게 감옥?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데에서 시험이 들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항상 따라다녔던 성경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다면 그 절호의 찬스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더니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에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지금 와 있는 게 형통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지켰는데 하나님 내 사업을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형통입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성경에서 요셉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앞날이 캄캄해요. 요셉에게는 뭐가 보이지도 않아.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형통을 다시 정의를 잡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너무나 다르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뭐예요? 만사 형통이야. 뭐든지 다 잘 돼야 돼. 막히는 일이 없이 그냥 뻥뻥 뚫리고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에 착착 들어가고 직장에 잘 취직이 되고 이게 형통이라는데 성경은 그걸 형통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서 보낸 방법이 노예로 팔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형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나는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잘 돼야 돼. 직장 취직이 잘 돼야 돼. 그게 형통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황해노에 상납금이 그냥 차고 넘쳐야 돼. 아멘 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기대치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라도 안 된다면 그걸 형통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 노예로 애굽으로 팔렸을 때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꿈을 보여줬는데. 꿈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게 노예가 이게 뭐냐? 이거 하나님 나에게 개꿈 준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인 마님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감옥이 웬 말이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게 형통으로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를 섬기고 노예 여전도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시험 들 일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한 가지 원칙은 놓치지 말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모든 것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황해노회 여전도회 실행위원회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일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 그래서 섬김과 봉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힘차게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다가는 시험 들기 딱 좋은 날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꾼이라면 이 또 다른 별명이 있어야 돼요. 기도꾼이다. 예배 철저히 드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원칙이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원칙이 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셉에게 원칙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이 없는 신뢰가 요셉의 원칙이었어요. 요셉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아. 노예로 있으니까 뭘 해도 소망 가망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노예로 팔려왔고요.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풀려날 기회조차가 지금 없어요. 약속했던 그 사람도 나가서는 자기를 깜깜하게 잊어버렸어요.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끝까지 간 그 자리가 소망을 회복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끝이 나고 말아요. 아, 소망이었구나.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이 자리까지 왔다면 이제는 더 내려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믿어야죠.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오는 시간만 남았구나. 요셉이
요셉에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한 거,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나는 그것을 믿고 견디고 참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위대한 점이죠. 노예로 팔려가서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요셉은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구나. 노예로 팔려온 거,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간 거, 그리고 자기를 구출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 이걸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요셉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고대 애굽의 법에는요, 노예가 그 주인 마님을 겁탈하거나 희롱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해. 그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아요. 그죠? 감옥으로 보냅니다. 여기에는 보디발이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 부인이 그렇게 끼가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믿어. 그러나 지금 상황상 이걸 그냥 해결해 주면 안 되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니까. 지금 에어컨 돌아갑니까, 목사님들? 시원해요? 나는 이렇게 열이 나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억울해 죽겠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 하나도 없대. 다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으면서 얘기해봐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나는 억울해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죽여버리고 말아요. 요셉은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가 보지 않은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걸 얼마 동안에, 2년 동안. 2년 동안 이 요셉은 너무나 억울했죠. 그러나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변명하고 돌아다니지 않아. 여러분, 여자분들 교회에서 말 많으면 BMW 돼요. 빅 마우스 우먼이 돼요. 말 많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일꾼이 아니라 문제아들이라. 혹시 지금까지 본인은 평균 말의 양이 다른 사람보다 적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은 오늘 이 자리를 그냥 가지 마세요. 회개하고 가시라고. 주여, 용서하여 주. 억울한 일, 안타까운 일, 하고 싶은 말, 말 많이 하지 말아요. 좋은 말 말할 때 들으시라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이 많아서 좋아진 일이 별로 없어. 그쵸? 억울한 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로 하셔야 돼요. 2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분통하지만, 그리고 인내를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너 나가서 내가 건져줄게 라고 약속해 나가자마자 요셉을 감옥에서 빼줬다면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어디 갈까요? 자기 집 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냐고. 그때 당시에 애굽의 법에는요, 30세가 돼야 관직에 나가는 법이 있었대요. 지금 2년 뒤에 성경을 보니까 총리가 됐더니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3살이 아니라 30세가 돼.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2년 전은 몇 살이었더라? 28이었어. 그때 나와서 혹시라도 그때 만약에 총리가 왕을 만났다면 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무조건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의 계산법이라. 나오면은 곧바로 가나안 가면 안 되잖아요. 애굽에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2년 동안 누가 보고 있었느냐? 보디발도 보고 있었고요. 하나님도 보고 있었고 감옥의 간수장도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준비돼야 된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요셉에게는 감옥에 썩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 배신받은 상처, 누명받은 상처, 그리고 잊혀진 상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잊혀지면은 슬퍼져요. 이 상처가 요셉의 정상적인 인격을 못 만든다고.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상처 많으면 상처를 입히면서 주의를 한다고 하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일하시면 안 돼요. 그 상처가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상처를 어디서 치유하시? 감옥에서 인내하고 연단받으면서 치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옥에 내버려 두신.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이래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인연이, 또 요셉이 노예를 팔려가는 건 이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필요하시다면 치유하실 수 있고요, 단련시키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꾼들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적어도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었어요. 마지막 요셉에게 보이는 세 번째 원칙은 겸손으로 섬기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들은요 둘째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라니까 짜증나죠. 겸손하기 싫거든. 그래도 나 막 이름 드널 막 휘날리고 말이죠 막 이러면서 남들보다 좀 이렇게 턱을 좀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서 보여지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섬길 때에 겸손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해야 돼요. 지금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말하고 돌아다니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이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겸손하게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노예로 팔려갔더니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얼마나 봉사했더니 감옥 총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나라의 총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가는 겸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겸손하게 섬겼느냐.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나이다. 얼마나 자세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피는지 말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요셉은 겸손하게 섬길 때에 어느 정도냐, 상대방의 얼굴을 살필 정도의 아주 친절하고 겸손한 섬김이 있었던. 여러분 감옥에 들어온 사람 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분노가 많냐고. 그냥 억울한 거 분노 막 쏟아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좀 들어보라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을 보면 요셉은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아주.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붙들고 이야기할 때 훈수 두지 마세요.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런 말도 하지 마. 가끔 가다 보면은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내가 기도해 준다, 그거는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옭아매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말 없이 기도해 주라고.
꼭 지나가다 아이고 내가 요즘 기도해 주고 있어, 그거는 그 위에 자꾸 군림하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교만이에요. 요셉은 그냥 잘 들어줬어.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잘 들어줄 때 이것도 또 스킬이 필요해. 잘 들어줘요. 그냥 듣기만 하면 말하다가 지쳐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추임새를 넣어줘야 돼. 정말 헐 대박 이러면서. 어렵지 않잖아요. 몇 마디 하면 헐, 또 몇 마디 야 대박. 잘 들어주면 그분이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해답을 찾는다고요. 잘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 더군다나 여러분,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은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시대에는 왕의 술을 맡고 왕이 먹는 떡을 맡는 것은 최고위급 인사들이에요. 왕이 먹는 그 술을 대신 먹어주는 것은 술 먼저 먹고는 물러가는 게 아니라 술동무가 되는 같이 떡을 먹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나라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최고위급,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뭐 이런 위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요셉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애굽의 최고의 정보들을 얻는 걸,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왕궁의 모든 정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요셉은 앉아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느 한순간에 군부총리로 세우실 때에 무식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지금 과외수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요셉이 군부총리로 하루 한순간에 돼도 조금도 무식하지 않도록 최고의 정보들을 앉아서 듣게끔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냐고. 총리로 준비됐던 요새 언제 총리로 준비됐어요? 섬기고 있을 때. 섬겼더니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그 속에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길 때에 겸손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섬김의 일꾼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을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 것으로 맡기셔 주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저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 더 인내하셔야 된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았던 이야기는요, 지금도 러시아 사람은 배 아파요. 러시아는 알래스카가 항상 골칫덩어리야.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바다 건너편에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그냥 겨울에 꽁꽁 얼어있는 얼음 창고로 보여.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 미국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은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대통령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황제나 다 알래스카를 얼음 창고로 볼 때 이 존슨 대통령은 보물 창고로 봤어요. 이야 저거 대단한데. 그런데 1867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때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다가 패함으로써 돈을 지불해줘야 되는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급한 김에 저 귀찮은 저 알래스카 팔아버리자.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 720만 불에 팔았어요. 720만 불. 그게 뭐 무슨 상관이야, 그죠? 이렇게 반응이 하나도 없는 것 보면 720만 불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말하면 미국 전체 본토의 5분의 1 크기가 좀 넘는 크기인데 그거를 1에이커당 우리 평수로 따지면 한 1200평 정도, 그 1200평을 2센트에 산 거야. 그래도 별로 뭐 지갑에 뭐 수천만 원씩 갖고 다니니까 별로. 여러분 이건 완전히 헐값이에요. 그냥 가져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팔고 얼마 있어서 미국이
알래스카를 뒤지고 조사했는데요. 그 알래스카에서 무궁무진한 석유가 발견됐고요. 천연가스, 금, 구리, 철, 말할 수 없는 온갖 지하자원들이 가득 찼어요. 지금도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파는 것 때문에 배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알래스카가 미국 본토를 제일 최전방에서 막는 이 방위적인 군사적인 전략의 중지예요. 비행기 미국 가려면 반드시 알래스카를 거쳐가야 돼. 미사일을 쏘더라도 알래스카에서 먼저 막을 수 있어. 이게 천연의 군사요지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떻게 보느냐가 결과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황현호의 여전대를 어떻게 보실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한 달에 한 번, 얼마 지나서 가면 바람이나 쐬는 그런 모임 장소, 밥이나 함께 먹고 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생명 같은 사명.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에게는 지하 자원을 캐내는 복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사명을 복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담으로, 또 한편으로는 명예직으로 본다면 반드시 마르다처럼 마르다 신드롬에 걸려서 원망 불평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섬기세요. 그리고 어떠한 여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를 놓치지 않는 섬기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리고 겸손하시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합동교단이에요. 이거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세계 최대의 교단이기도 해요. 우리 교단이. 그러나 우리 교단은 가장 성경적인 교단이고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단이고 그 교단 안에 황해노에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우리 황해노회가 가장 역사도 길지만 참 은혜롭고 너무나 좋고 귀한 노회예요. 여러분 그 노회에서 여전도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섬김이 행복하고 섬김이 복이 되고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런 우리 황해노회 여전도회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